오늘은요, 모둠전을 좀 해요. 이 동태하고 호박 좀 둥글둥글 썰고 또 감자하고 고구마를 좀 이렇게 해서 양파랑 같이 무쳐서 전을 좀 부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란 좀 깨놓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전을 한꺼번에 해서 밥을 먹을까 합니다. 이렇게 호박도 많고 동태전도 좀 계란 무쳐서 지지고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무친 김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선 이제 아주 맛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동태전하고 생선전하고 이렇게 호박전이랑 고구마 감자전 이렇게 양파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모둠전이에요. 여러 가지 전을 한꺼번에 부쳐서 골고루 나는 이렇게 자주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전을 한꺼번에 부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맛있어요. 동태살 생선전하고 이렇게 생선전하고 고구마 감자전하고 이렇게 호박전하고 양파전도 같이 사기 이제 뭐 사이에 좀 지루하지 않게 피망을 좀 얹어도 좋죠. 이제 동태나 이렇게 호박에는 계란을 무치고 감자하고 고구마는 이렇게 그걸 무쳐요. 이게 튀김가루 입히죠. 아, 맛있겠죠? 오늘은 감자 고구마 전하고 호박하고 동태전을 할 거예요.